그다음에 이제 운에 의해서 우리가 변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운에 의해서 변해지는 것들은 어떤 계절에 의해서 형성되는 기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중에는 그 사람이 고유로 타고난 이제 그 고정 요소가 있었죠. 여기에다가 만약에 봄에 났다. 초봄이나 봄에 나서 간담이 대체로 실하고, 그 다음에 폐대장이 약하다. 폐대장인 또는 호흡기, 이런 쪽이 약한데, 운에서 무엇을 만나면냐? 운에서 우리가 가을을 만났다. 가을을 만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을 만나면, 가을은 아까 무슨 기운이요? 금의 기운이요? 장부로서는 무슨 폐대장 호흡기가 어떻게 해요? 기능적으로 활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준다고 했죠. 예. 그런 환경을 채워주니까, 자, 간담시라고 폐대장이 약한 사람이 무엇에 의해, 운에 의해서 저절로 조화가 되니까, 건강, 이 금이 부족했던 것이 저절로 채워지겠죠.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채워지면은 건강관리가 쉽다, 어렵다. 예, 건강관리 쉽겠죠, 그죠? 부족한 것이 자꾸 자연스럽게 채워지니까. 예, 자연스럽게 채워지니까, 예, 저절로 관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거꾸로 봄이 거듭한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목의 기운이 강해지고 봄 기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이 그렇지 않아도 약한데, 예? 더 약해지겠죠. 이럴 때 이제 이미 우리가 다스리기 어려운 상당한 시를 요구하는 건강 침체가 온다는 거죠. 건강 침체. 그래서 건강 침체가 이 운에 의해서 강한 것을 더 강하게 하고, 강한 것을 더 강하게 하고, 차가운 부족한 것을 더 부족하게 하니까 건강이 오랜 세월 동안 침체가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수시로 그 생활 습관 이런 걸 통해서 메워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고유로 이제 타고난 그 태어난 날을 보통 일주라고 합니다. 기둥유자를 써서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활동성을 의미하는 식신이라는 별이 있습니다. 식신. 자, 이 식신이라는 별이 말 그대로 이 밥 먹는 신이거든요. 밥 먹는 신. 예. 밥 먹고 생활하고 활동하고 이런 것에서 우리 그것을 총체적으로 일컬어서 이제 식신이라는 별을 붙이는데 이 밥 먹는 별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으면 밥이 맛있다 이거예요. 밥이 맛있고 돌아서서 또 밥 생각이 나고 이건 어떤 상태다? 건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건강한 상태죠, 그죠? 밥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밥맛이 없다. 밥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신의 별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별이 어떻게 이제 강하게 움직이느냐, 약하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쭉 봐서 건강에서도 어떻다고 해요? 건강이 좀 좋아졌다가 또 침체를 겪었다가 좋아졌다가 침체를 겪었다가 이런 것이 순환성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요 부분은 뭐 이제 우리가 간지를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 뭐 욕심을 내기는 어렵고, 예. 자, 그 다음에, 운에 의해서는 우리가 뭐, 좋았다, 안 좋았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활 환경 중에서는 어떤 환경이야? 육친 환경. 육친 환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직업에 의한 물리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제 생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육친에 의해서 이제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이미 타고난 이런 어떤 체질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진 고유의 운의 흐름의 영향을 받지만 또 무엇에서 많이 받느냐 하면
이런 생활 환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예. 생활 환경도 특히, 예, 육친 환경. 예를 들어, 미운 사람하고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예. 미운 사람하고, 보기 싫은 사람하고 한 집에 살아야 된다. 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숨을 졸이며 삽니까? 숨을 벌렁벌렁 쉽니까? 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예. 예, 우리가 그 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건강 또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중요한 통로예요. 이 숨이라고 하는 것이, 예, 우리가 체질이 만들어지는 것도 그 사람이 아기 때 태어나서 그 처음으로 그 숨을 터뜨렸을 때 응아하고 울죠. 응아하고 울었을 때 그때에 응아하고 울 때에 그 하늘과 땅에 던져진 여러 가지 기운들. 이것이, 뭐로 해? 호흡의 길이, 장단, 대소, 완급. 빠르고 느리고. 예? 빠르고 느리고.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게 돼? 여름에 우리 그, 개들이 어떻게 숨으십니까? 혀를 갖다 쭉 빼고, 이러고죠. 급하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이 무엇에 의해서 왔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그 계절적인 기운이나 환경에 의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예, 여름개와 겨울개의, 예, 숨쉬기는 같다 다르다. 예, 다르죠, 그죠? 예, 여름개는 말 그대로 숨을 핥핥 하면서, 예, 뭐 혀를 빼고 있는 거죠. 그 더운 기운을 감당 못 해가지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이미 타고날 때 그 사람의 그 고유의, 어떻게 해요? 호흡의 장단 대소가 있다. 장단 대소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체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흡사한 어떤 기운들을 만들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호흡을 고유의 그 사람 호흡을 바꾸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계절적인 변화, 그죠? 계절적인 변화. 그 다음에 육신적인 변화. 계절적인 변화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 숨이 바뀐다 안 바뀐다. 예, 숨이 바뀐다. 그죠? 예. 와 뜨거하면서 이렇게 호흡 확 바뀌죠. 그래서 운명이 바뀌는 것도 사실은 이 호흡의 장단대소의 변화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예. 여기다가 앞에다가 목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예, 목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안녕이죠. 다시 돌아올 수 없죠. 예, 그 다음에 숨에도 뭐가 있다? 결이 있다. 결. 예, 결에의 숨결 하죠. 그죠? 예, 숨결. 예, 숨도 뭐, 나무에도 뭐가 있다고요? 결이 있죠. 예, 대폐질 해보면 나무의 결이 착 있죠. 예, 그게 숨결이, 예, 매끄러워야 좋아요. 뭐, 우들투들해야 좋아요. 예, 매끄러워. 그럼 숨결도 어떻게 해요? 매끄러운 게 좋겠죠. 고른 게 좋겠죠. 그죠? 그 숨결이 매끄러워야 뭐가 된다고요? 기운의 수출입이나 소통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계란 하나를 우리가 요리해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강한 불로 강한 불로 막 가열만 하면은 맛있는 후라이가 됩니까? 아니면 약한 불을 잘 조절해 줘야 돼요. 예, 불 조절을 잘 해줘가지고 조금 시간을 걸리더라도 조절을 잘 해가지고, 예, 익혀야 맛있는 계란 후라이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예, 우리가, 예, 건강을 위해서도 이 몸을 우리가, 예, 산소를 마신다는 일종의 그 태우는 작용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해서 잘 태워가 골고루 태워야 되겠죠, 그죠? 예, 태우고 바꾸고 해야 뭔가 대사가 잘 될 것 같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뭐가 해요? 숨결이 잘 내쉬고 마시고 이게 고르게 이루어져야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어떤 생활 환경이 있으면은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예, 그 마음의 이제 병이, 예, 무거워진 이 마음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곳이 창고가 대체로 숨이에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뭘 가지고 싶다. 예? 저 물건을 내가 꼭 사고 싶다라면 숨이 쫄인다, 안 쫄인다? 예, 숨이 쫄이죠. 예, 가슴이 공딱공딱 하면서
저걸 꼭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은 숨이 딱 졸이면서 어떻게 해요? 숨을 내 마음대로 쑥쑥 모시죠. 예, 숨을 이렇게 쑥쑥 예, 모시는 것이 뭘 나쁘게 해요? 숨결을 나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숨결을 나쁘게 하니까 결국은 뭐예요? 각종 질병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진다는 거죠. 예, 각종 질병. 그리고 미운 사람 보면 어떻게 돼요? 숨이 막혀요? 안 막혀요? 그건 경험이 많으신가 봐요. 예? 보기 싫은 사람 보면 예? 숨이 어떻게 해요? 숨이 쳐다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고 막 생각만 해도 갑갑하죠. 예? 갑갑해지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예, 이렇게 예,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해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산다. 보기 싫은 사람도 봐야 된다. 그렇죠. 예, 예. 좋은 꼴, 없는 꼴 다 보고 살게 되죠. 예. 그럴 때에 예, 그걸 한쪽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제 부득이하다라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바꿔 먹으면 예? 보기 싫은 사람만 멋지는 것도 할 수 없다. 예, 인생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받아들이면 숨쉬기가 좀 낫다? 힘들다? 조금 낫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바로 이 숨쉬기가 예, 좀 나아지려면 뭘 바꿔야 돼요? 예, 우리가 마음을, 예,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예, 우리가 역학적인 어떤, 예, 어떤 세상이라든지, 이 사회관은 뭐냐면, 예, 좋은 것도, 이 세상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또는 싫어하는 것, 이런 것이 섞여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그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하세요? 원수를, 예. 원수를 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예,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예. 대단한 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미우니까 원수인데, 그죠? 예. 그게, 예, 원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예, 하루에 뭐가 있고, 낮도 있고, 예, 밤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 뭐 사물도 잘 보이고, 볼일 보기도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예. 결국 뭐예요? 밤이라는 것이 있어야, 예, 그렇죠. 24시간 낮이 되면 뭐가 돼요? 더워져서 타버리죠. 예, 더워져서 만물이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죠? 그 생명력을 잃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낮과 밤이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이 좋고 밤이 싫다 하더라도, 밤이 싫다 하더라도 그것을 무엇으로 해? 예, 대자연의 운동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납득해야 됩니다. 납득. 이 납득을 하면은 뭐가 된다? 예, 밤에도 어떻게 밤에 그러면 못 움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면 돼요. 자면. 예. 그 밤에 우리가 누워서 왜 낮이 아닐까? 낮이 아닐까? 난 낮이 좋은데 이렇게 밤을 세우는 것보다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자라는 거예요. 예? 자면서 마음을 편하게 밤을 그냥 납득하면 예, 어린애들 우리 그 잠자는 거 보면은 막 밤에 잘 때 막 배가 블룩블룩하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그죠? 예, 막, 그런 잠을 자야 돼요, 사실은. 그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면, 이 생각, 저 생각, 예? 저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내가 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육친 환경에 의해서 무엇이 왜곡되니까, 예, 숨결이 왜곡되고, 마음이 자꾸 뭐예요? 예, 편하지 못한 것이 누적이 되니까. 결국 그것이 누구를 괴롭히느냐? 남을 괴롭히느냐? 나 자신을 괴롭히더라는 거죠. 그렇죠. 나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난 도저히 미운 놈 사랑을 못 하겠어. 그러면 뭐냐? 포기라도 하라. 포기. 아,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 마음에 포기를 해야 돼. 마음에 포기하지 말고 포기가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 좌절을 자꾸 하는 거예요. 좌절. 이 포기하고 좌절은 뭐가 다르냐면 이 포기는 아 저렇게 내가 바꿀 수 없고 세월이 지나야만 뭔가 된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예, 그렇게 봄에 나온 콩지가 밤을 못 따서 막 울지만 그것이 봄이기 때문에 딸 수 없다는 걸 알았다면 현명한 콩지는 어떻게 한다고 해? 예, 포기라는 포기. 예, 그렇죠. 그 포기하고 포기한다는 건 다른 선택이 남았다는 거예요. 기다리죠. 예?
이랬는데 좌절은 뭐냐? 막 나무하고 싸우는 거예요. 나무하고 막 싸워가지고 밤나무 왜 밤이 없느냐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다가 막 죽일 놈, 나쁜 놈 이게 되는 거죠. 밤나무에 밤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 거기에서 뭐냐면 자기도 여러 가지 희생을 당하니까 결국 좌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지 말고 어떡하라고 해요? 포기해라. 포기는 무엇이 있다? 다른 대안이 있다. 기다림이라는 대안도 될 것이고 또 다른 것을 선택하겠다. 다른 선택. 이걸 할 수 있죠. 그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를 하면. 그래야 뭐가 좋아진다? 포기를 잘해야 뭘 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숨결이 고르다. 숨결이 골라지면 어떻다고 해요? 자연적으로 건강이 몸도 대자연의 호흡을 통해서 적당히 태우기도 하고 말리기도 한다 생각하세요. 태우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는데 공기를 어떻게 해요? 잘 들이쉬고 잘 내쉬고 마음 편하니까 숨이 벌렁벌렁 그죠? 근데 마음이 안 편하면 막 뭡니까? 숨이 막히고 그 다음 특히 우리가 또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그 금전활동이 많죠. 그죠? 금전활동이 많은데 돈이 잘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숨이? 돈이 잘 안 들어오면 숨이? 벌렁벌렁 시진다?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히죠? 예. 들어가서 돈이 좀 들어오고 나면 숨이 쉬어져요? 안 쉬어져요? 이상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금전 환경이라든지 또 자기가 바라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어떤 성취의 대상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숨결이 자꾸 망가진다. 숨결이 자꾸 망가지고 그 숨결이 망가지니까 결국은 몸을 적당히 태우고 말리고 채우고 이렇게 되는데 먹는 것부터 뭐든지 막 뭐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퍼먹어요. 그냥 꼭꼭 씹어 먹어요. 막 퍼먹잖아요. 막 우리 바쁘고 막 그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죠? 그런 것이 결국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몸을 갖다가 결국 함부로 태움으로써 즉 계란 후라이를 우리가 맛있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잘 익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들여서 적당한 불로 어차피 기다려야 된다. 조금 기다리면서 전체적으로 익혀야 맛있는 그 음식이 되듯이 우리가 이 몸도 함부로 막 태우면 안 됩니다. 함부로 막 태우고 함부로 막 쓰면 되는데 평소에 이미 타고났기 때문에 기울어진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생활에 의해서 결국 그 육친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숨결의 왜곡,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무엇이 된다고 해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사고라든지 외부적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뭔가 큰 어떤 질병을 안고 온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40대 이후의 질병은 어디서 왔다? 대부분 다 생활습관. 그 생활습관의 누적이 결국 뭘 만든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습관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우리가 성품, 마음씀 이런 것들이에요. 마음 씨릇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씀이 되죠. 그 마음을 그것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서 여름에 어느 사람이 막 여름에 막 더워 죽겠다. 그럼 막 죽겠다고 막 발을 막 동동 구르면서 막 찬 거 막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냐면 여름이니까 덥지. 또 더우니까 여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땀이야 햇빛에 말리면 되고. 그러니까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여름을 나는 사람하고 자, 누가 건강하겠나 이거죠. 더우니까 여름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훨씬 건강한 몸을 갖다가 지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줄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줄 때, 예, 우리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름에 어떻게 돼요? 쪄야 되죠. 여름에 우리가 찜통? 되죠. 그러니까 찌니까 어떻게 해요? 예, 곡식이 부풀어지고 있고, 그죠? 하죠. 그 찌는 과정을 못하고, 예, 나는 싫다. 예, 싫다고 해서 그러면 여름에 그 찌는 게 싫으면 우리가 나무를, 식물을 갖다 기를 때, 예, 너무 더우니까 거기다 물을 자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오히려 여름에 태풍이 많이 지나가고, 예? 비가 많이 오면은 농사, 가을에 농사가 좋은 농사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몸도 마찬가지, 몸도. 예. 몸도 여름에 에어컨,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많이 쐬고, 어이구 시원하다, 어이구 시원하다 하는 좋아요. 적당히 땀을 흘려야 돼요. 그 적당히 땀을 흘려야 가을에 건강하다는 거예요. 가을에. 예. 하루에도 뭐가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죠? 예. 하루에 봄, 여름에 밤은 뭐와 같고, 겨울과 같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아침은, 예, 봄과 같죠, 그죠? 그 다음에 낮은요? 낮은, 아니, 낮은 한참 움직인 때니까. 예, 여름이죠, 그죠? 예, 여름. 그 다음에, 예, 해질녘은, 예, 저녁이죠, 저녁. 저녁에는 이제는 활동을 쉬고, 그죠? 활동을 서서 쉬고 멈추고, 이제는 정리를 할 때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저녁 다음에 다시 밤이 되어서, 밤이 되면은 뭐요, 예, 겨울이 작은 것 같으니까, 이제 활동이 강해진다, 이제 활동이 서서히 줄여지고 쉬어야 된다. 예. 활동을 쉬고, 이제 뭡니까, 어두움의 상태, 동작 둔화의 상태 들어가야 되죠. 예. 그렇게 해서 푹 자야, 어둠이 싫지만, 예? 어둠이 싫죠, 그죠? 누구,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싫지만, 어떻다고 얘기, 이 밤에 잠을 좀푹 자야 아침에 힘을 써요, 못 써요? 예, 아침에 힘을 딱쓸수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도 어떻다고 해요? 그 좋은 건강, 좋은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지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어나야 돼요? 늦잠 자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야. 아침에 일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일 때 대자연하고 운동을 그대로 하니까 대자연의 흐름을 잘 맞추며 산다는 것은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몇 점? 한 50점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예,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낮에 활동도 하고 땀도 흘리는 노동이 있고 이런 것이 뭐예요? 예, 인생은 여름과 같아서 자연스럽게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서서히 활동을 거두고 이제 서서히 휴식을 위한 전 단계에 들어가면서 준비하는 시간이 된대. 이 하루에도 이렇게 밤 다르고 아침 다르고 계절에 따른 운신의 어떤 폭, 방향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밤을 한번 욕심내므로써 밤에 한번 열심히 막 그냥 잠안 자고 공부를 그 다음에 뭐 고수도 붙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밤이 한번 허물어지니까 아침에도 힘을 못 쓰고, 그 다음에 낮까지도 힘을 못 써서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저녁 때에서 이제 거꾸로 이제 조금 이제 몸이 풀어져가지고 눈알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이제 야행성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거죠. 물론 사람마다 약간씩은 왜곡이 있습니다. 어떤 기운이 강하고 약하에 따라서, 예, 야행성 패턴이 있고 주행성, 예, 패턴이 있는데, 예, 자연 운동하고 자기 몸을 잘 맞춰 사는 것. 잘 맞춰 사는 것은, 예, 이렇게 무엇을 해? 좋은 건강 패턴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가 미운 사람도, 예, 미운 사람도 인생이다 생각을 앞당하는 것은 좋은 숨결을 유지하는 것. 예, 씩씩거리는 건 정말로 몸에 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서 온다는 걸 참작하시고, 예, 하루하루 예, 좋은 숨쉬기 하셔가지고, 예,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숨만 끝까지 쉬면, 예, 만년, 천년, 만년 살수 있습니다. 예. 오늘 뭐이 정도로 대강을 마감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